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우유 대금을 내기 전에 대리점으로부터 이를 선납하도록 하고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높은 이율로 이자까지 물리는 서울 우유의 관행은 정당한 것일까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기는 했습니다만 1년 6개월 동안 지지부진 조사를 끌다가 대기업인 서울 우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공정위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갑의 입장에서만 판단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대리점 운영 4년 만에 지체이자 명목으로 2천만 원 이상 부담하고 대금을 계속 선납하지 못하자 2012년 계약 해지 통보까지 받은 한인습 씨. 한 씨는 곧바로 서울의 대금 결제 방식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3개월 만인 2012년 12월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서울의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무상우유 급식 대금 선납을 대리점 측에 강제하는 서울의회 결제 방식. 우유 무상급식분에 대해 선납을 요구하고 하루라도 연체될 경우 25%의 높은 이자까지 물리는 서울의회와 대리점 간 계약 관행에 대해 전국 대리점 전체로 확대 조사할 필요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공정위 직원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신고했던 한 씨의 말이 대체적으로 맞다고 답했습니다. 한 씨 역시 전국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 같다고.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으면 대구 사무소는 인원도 너무 없고 전국적 조사를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서울로 이관시켜주겠다. 결국 이 사건은 공정위 서울사무소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 점유율 1위인 서울의회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아닌 서울의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이 이관된 지 1년 6개월 만인 지난 6월 11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무상급식 우유대금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는 대리점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고 지자체에서 급식대금 납부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점과 서울의 중 누가 부담할지는 당사자 간에 정할 사안이며 지체상금의 규모가 크지 않아 지나치게 불리한 거래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서울의 측 주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정위의 결론과 달리 대리점 업주들의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서울의와 계약을 맺으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우유 급식대금을 선납하고 이에 대한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서울의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미 그 이전에 다 그러니까 마련해 놓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다수였던 대리점주들을 예상을 하고 이미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런 어떤 그 약정서에다가 본인이 읽어보고 사인을 한 거라서 그 약관에 해당된다고 제가 볼 때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관 같은 경우는 설명 의무 조항이 있어요. 실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사건을 종결하며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서울의회에 주의 촉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체상금의 규모가 크지 않아 지나치게 불리한 거래 조건은 아니라는 공정위의 결론도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매출이 1억 5천만 원 정도였던 한 씨의 경우 무상급식 우유 대금은 매달 2,500만 원 남짓. 전체 매출액의 17%가량을 차지합니다. 대구시에서 서울의회 무상급식분 우유 대금을 내는 데 걸린 기간은 2개월. 결국 한 씨의 경우 두 달치 5천만 원 정도를 항상 미수금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더욱이 서울공정위는 한 씨가 요구한 대로 전국적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채 한 씨와 서울의회 간의 계약관계만을 다뤘습니다. 공정위 대구사무소에서 서울로 사건을 이관한 의미가 무색해진 겁니다. 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든지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냐 밝혀달라는 부분이지
그 사익 간의 계약서대로만 적용된다면 굳이 뭐 저희들이 애타게 공정위 할 이유가 뭐 있겠나. 더욱이 공정위 대구 사무소에서 조사가 이뤄지던 당시 공정위 담당자는 로펌 김현장으로 간 공정위 출신 한 인사로부터 몇 차례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출신의 김현장 직원은 서울우유 대구지점장과 아는 사이로 알려졌으며 공정위 직원에게 서울우유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물어보면서 대구에 가면 밥 한번 먹자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직원은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건과 관련한 청탁이나 압력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공정위에 신고했던 전 남양유업 대리점주는 공정위가 남양유업을 조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합니다. 일방적으로 회사편을 들면서 그게 발생한 비용을 고객센터와 피조사인, 그러니까 회사와 누가 부담해야 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하라고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힘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회사하고 대리점 간에 상의를 하라 그러면 당연히 회사는 그 비용을 다 대리점에게 떠안을 건데,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될 근본적인 자기들 업무를 망각하는 거죠. 공정위는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로만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무상급식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해선 당사자 간 자유의사가 아닌 일방적으로 강제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현재 우유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업체 가운데 무상급식 우유대금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업체는 서울우유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우유대금을 한 달에 3번에 걸쳐 납부하게 하는 곳 역시 서울우유밖에 없었습니다. 남양유업 사태로 우유업계의 갑을관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뜨거웠지만 공정위가 과연 우유업계 전반의 실태를 짚어낼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말로 오로지 국민 편에 서서 불공정한 게 있다, 횡포가 보인다. 그러면서 그냥 지금 현행 법으로는 규율이 쉽지 않아도 최대한의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가지고 있는 행정력, 정책 능력을 가지고 기업의 개선을 공고한다든지 해서라도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며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된다. 지난해 5월 남양유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불거진 뒤 국회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